1번, 다음 무리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러니까 간단히 해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동류항 있으면 동류항끼리 더하기 빼기 하고, 약분할 게 있으면 약분하고. 그럼 이거는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동류항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문제겠네. 그러니까 어떡하냐. 요거 두 개를 이제 먼저 전개하면 되겠다. 곱셈공식 있지? 요거 두 개를 전개하면은,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 되겠다. 1의 제곱이 되고, 요거 곱하기 이제 요거지 요거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은 뭐가 돼? 그러면 x 더하기 빼기 1이니까 x 더하기 1이 되네. 그래서 x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또 x 빼기 1. 그거 간단해. 이것만 이제 전개하면 그냥 x 제곱 빼기 1이 되네. x 제곱 빼기 1. 그래서 이게 답이다. 답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 전개하면은 요게 나온다는 거. 요거 좀 봐두고. 그 다음 가로 2번. 가로 2번은 루트 x 빼기 1분의 2 가로 x 빼기 1. 이거는 유리화네, 유리화. 유리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그러니까 분모가 루트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이제 곱셈공식을 이용하는 거지.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지. 여기 보면은 2 가로 x 빼기 1.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은, 분모는 x 빼기 1이 되겠지. x제곱 빼기 1의 제곱이니까. 분모는 x 빼기 1이 되는 거고, 분자는 2 가로 x 빼기 1, 그 다음에 가로 루트 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 약분되네. 그 남는 게 뭐야, 남는 게? 남는 거지. 1을 곱하는 거지, 2. 그러니까 2 가로 루트 x 플러스 1이 된다. 요거 이제 가로 풀어줘도 되고, 그냥 2로 묶어도 되고. 그거는 이제 뭐 아무 상관없다. 가로 3번. 다음 보기에서 무리함수를 모두 고르죠. 무리함수는 쉽게 말하면은 근호 안에 x가 있는 게 무리함수예요. 근호 안에. 그러니까 기억 같은 거는 x가 근호 밖에 있다고. 이거 뭐 1차 함수, 1차 함수. 기울기가 루트 2인 1차 함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유리. 이건 저기 1차 함수야. 다항함수. 니은. 니은이 맞지. 근호 안에 x 있잖아. 디귿은 뭐냐? 디귿은 2차 함수지. 근호 밖에 있으니까. 이거 다항함수라고. 리을. 아, 리을 근호 안에 있지. 그래서 답이 뭐? 니은하고 리을이다. 니은, 리을. 3번. 3번. 다음 무리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죠. 쉽게 말하면 정의역. x의 범위지, x의 범위. 그 무리함수에서는,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는 정의역에서 중요한 게 뭐냐?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분모가. 무리함수에서는 근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음수가 나오면은 복소수가 되기 때문에, 복소수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가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x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즉 뭐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정의역을 나타낼 때는 이거 집합 표시해야 되거든. 집합 표시.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답을 이렇게 써야 돼. 집합 표시해야 돼. 가로 치고 x 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답은 이렇게 써야 된다. 집합 표시. 가로 2번. 자, 요것도 무리함수의 정의역. 그러면 근호 안에가 뭐가 돼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항시켜.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눠. 그럼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제 정의역은 집합 표시를 해야 되니까 답에다가 이렇게 써야겠지. 가로 쳐놓고 x 바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다. 가로 3번도 정의역. 정의역 구하면은 근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3x 빼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항시키면 3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요거 이제 답에다 쓸 때는 집합 표시해야 되겠지. 가로 쳐놓고 x 바 x는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다. 가로 4번.
자, 이것도 정의역을 구해보자. 무리함수의 정의역. 근호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4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3 이항시켜. 그 마이너스 4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3, 양변은 마이너스 4로 나눠. 그럼 x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부등호 방향 바뀌지 작거나 같다. 답으로 쓸 때는 집합 표시해야 돼. 집합 표시 안 하면 틀려. x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집합 표시 안 하면 틀린다고 했어. 조심해야 된다. 다음 4번. 겨울철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지 않을 때보다 더 춥게 느껴진다. 이와 같이 실제로 느껴지는 온도를 체감 온도라고 한다. 기온과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일정할 때의 풍속을 x, 체감 온도를 fx라고 하면 x와 fx 사이에는 fx는 루트 4, 아,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4 루트 x 더하기 c는, 이건 무리함수네? 인 관계 성립한다. 이때 f9 빼기 f1의 값을 구하시오. f9 빼기 f1? 그 함수 값, 아, 이거는 이제 할만 하겠는데? f9, 그러면은 f9 빼기 f1이다. 이 값을 구할 거야. f9는, 이거 90 넣으면 되지? x에다 90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f9는 뭐냐? 마이너스 4 루트 9 더하기 c야. f9는 빼기 f1. f1은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지. 1.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루트 1 더하기 c. 이거 하란 얘기네. 그러면 이제 요 루트 9는 3이고 루트 1은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c 빼기 마이너스 4 더하기 c가 되네. 그럼 가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c 더하기 4 빼기 c가 되네. 그러면 cc 없어지고 마이너스 12에다 4도 마이너스 8. 그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된다. 여기까지.